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비교내 신. 자, 비교내 신. 논술에서 비교내 신인데, 검정고시 출신자들, 검정고시 학생과 또 N수생 대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비교내 신 자체가 없어요. 그냥 논술 100%, 내신 적용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연세대, 건국대는 논술 100%니까 내신 전혀 반영 안 해요. 9등급도 되고, 고3들 9등급도 돼요. 자, 비교 내신 적용하는 대학 서강대 2019 2월 이전 졸업자, 2월 또는 그 이전 졸업자인데 재수생부터 돼요. 재수생부터 서강대 희소식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삼수생부터 되는 데가 중앙대, 동국대, 아주대, 산업기술대는 삼수생이 되네요. 사수생은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 이화여대, 경희대, 숭실대, 광운대, 연세대, 원주가 사수생부터 비교 내신입니다. 오수생, 한양대 에리카가 오수생 부통이네요. 야, 이거 한양대는 서울은 사수생, 에리카는 오수생. 이거 뭐야 이거? 대학마다 중구난방이에요. 육수생, 가톨릭대 성희 캠퍼스가 육수생이에요. 자, 칠수생도 있어요. 한국외대, 세종대, 덕성여대, 부산대, 항공대, 과기대, 인하대는 비교 내신을 칠수생부터 하네요. 자, 입시 요강에 비교 내신 적용 기준이 전혀 없어요. 알래 알 수가 없어요. 대체 뭘 적용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교 내신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자, 연도 기준 정확히 없는데 시립대, 숙대, 단국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경북대, 경기대, 한국기술교육대가 있어요. 이런 대학은 대학에 직접 문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교 내신 적용 기준의 특이사항은 뭐냐면 홍익대가야 딱 못을 박았어. 그냥 98년, 1998년 이전 졸업자. 몇 수생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되게 오래된 것 같아. 이렇게 비교 내신에 대한 적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내신 때문에 논술을 못 본다고 하는 학생들, 검정고시나 또는 N수생들은 자기 연도 맞춰서 비교 내신 적용되는 거 보고 논술로 점수가 거기에 비례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신 점수만큼 논술 점수를 비례해서 논술 점수를 받은 것에 비례해서 내신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게 비교 내신이에요. 하지만 뭐 이런 거 알기 전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신 6등급, 7등급을 뽑는 학교가 있어요. 상위권 대학이죠. 서강대, 성대, 연대 뭐 이런 대학은 다 뽑아요. 그다음 6등급까지 뽑는 학교가 있어요. 경희대 6등급까지 뽑아요. 자, 그리고 인하대도 6등급까지 뽑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신이 적용 안 되니까 고민하지 말고 응시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